그리고 저와 함께 십전, 목타, 또 석가모니볼 정근 이런 십전을 맡아주실 중관사의 덕현 선생님 저렇게 계십니다. 박수. 아니 저기 삼천사 불자들만 박수 치는 것 같아요. 신관석까지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작. 시작 한번 안 하고 알아보시기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지요? 원래 그저 운판, 모고, 범종, 법고 이 넷이 우리 불가의 사물인데 이것이 민간으로 접어들어서 농악과 사물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저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동막골 보니까 아주 동네 사람들이 아주 우리 은평구처럼 잘 화합되고 잘 놀아.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동물에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았어? 그러니까 잡긴 뭘 잡어? 아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봐요. 어떠니 자꾸 물어보니까 우린 자꾸 뭘 미기지. 우린 자꾸 뭘 미기지 그런단 말이죠. 자꾸 미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가장 높으신 어른께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입구의 수위한테 경비한테 잘 보여야지 또 잘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불가에서는 큰 행사를 할 때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신중작법을 하는데 이 농악놀이가 사물놀이가 바로 신중작법이 아니라고 아니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반응이 예, 우리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 그리고 은평구청 불시배가 연합으로 매년 해옵니다만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우리 또 수국사 진관사 연합합창단과 함께 그리고 사업연합회 회장 스님과 여러 회원님들 또 조계종 사업연합회 회장님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스님이 한 분 또 은평구에 오셨더라고요. 예, 우리 함현 스님 그 전에 문경의 봉암사 주지를 하셨던 함현 스님이 오셔서 이따가도 소개를 하겠지만은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봉암사 주지시면서 도솔 선언을 은평구에 개원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오늘 법회 매년 와보신 분들 아시지만 매년 와보지 않고 오늘 오셨다 하실지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눠드린 식순입니다. 이대로 하는데 우리 절간의 사찰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절에 간 새악시처럼 이쪽과 저쪽을 쳐다보면서 눈치 있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식순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고 알게 되겠습니다. 식전 행사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회하면서 내빈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점등하고 그리고 꽃공양 내빈들께서 하시고 예비 예불과 삼기 참불과 반야심경 서가모니불 정근을 모실 겁니다. 기본 예식으로. 그리고 나서 불심회장님 나승복 선생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민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나라 노래 불러주실 거고요. 구청장님의 봉축사, 조계종 은평구협회장 호산스님의 기념사, 그리고 내빈들 우리 축사가 있겠고요. 또 사업연합회장 송은평 스님의 법어를 모시고 찬물과 같이 부르고 국가사 주지 개호스님은 축원을 하실 거고요. 탑돌이를 하게 됩니다. 아, 베이스 김성민 선생님의 축가 다음에 봉축사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홍소원하고 마치면 탑돌이 하고서 마치면 구내식당에서 저녁 공양을 오신 분 모두에게 드립니다. 빠짐없이 꼭 잡수시라고 우리 회장 큰 스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칠정예를 오분양예로 모실 예정입니다. 역시 자료에 있습니다. 이 옛날부터 다 닳고 닳아진 오래된 스님이 연불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금방 온 행자가 연불하는 게 더 공덕이 있을 수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나는 좀 부처님을 덜 믿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양반들이 예부라고 연부라면 더 공덕이 크다고 하니까 우리 저 의장님 등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부를 잘 해주실 거죠? 잘 해주시라고 박수. 예. 네. 그래서 올해가 불기 2563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2560년 부처님께서는 80년 사셨기 때문에 연세는 거기다가 80을 더해야 연세가 나온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아시고 4월 8일날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29살에 출가하시고 6년간 수행정진하셔서 위 없이 바르고 높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셔서 석가족의 성자라고 해서 샤카무니 석가무니가 되신 겁니다.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첫 설법하신 이래 45년간 설법하시고 80세에 열반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오시는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은평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봉축합 정등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분위기로 진행하기 위해서 오신 내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키 순서대로 제일 크신 분부터 소개하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그분들이 제일 뒤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신윤경 구의원님, 송영창 구의원님, 김진회 구의원님, 황재원 구의원님, 권인경 구의원님, 나순애 구의원님, 오덕수 구의원님, 문규주 구의원님, 박용근 구의원님, 정남영 재무건설위원장님,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김호만 운영위원장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구의원 하시고 지금 이제 시의원 하시는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찬 서울시 의원님, 이병도 서울시 의원님, 홍흠재 서울시 의원님, 네, 그리고 문태성 자유한국당 은평을 당협 위원장님, 홍인정 자유한국당 은평갑 당협 위원장님, 그리고 은평구 의회 이연옥 의장님, 이분은 개그는 아니신데 이분도 그러시고요.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그 순서로 해볼까요? 은평서부경찰서 손혜숙 법사님, 격조사 고우스님, 불광한의원 도광스님,
팬이 많으십니다. 연화사 지선생님, 성불사 선보스님, 신사복지관 지환스님, 심택사 효탄스님, 송천사 우덕스님, 삼천사 동출스님, 아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전문경 봉암사 주지시면서 도솔선원 원장 한현스님, 진관사 개호스님, 부러워. 수국사 호산스님, 수국사는 소프라노로 가네요. 삼천사 성훈 큰스님, 그리고 삼천사 대중스님들 오셨고요. 진관사 대중스님들 오셨고요. 수국사 대중스님들 오셨습니다. 저는 맨 앞에 했습니다. 예, 소개해드린 내빈들을 모시고 점등식을 모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점등식 우리 김미경 구청장님, 그리고 사원연합회장 성훈 큰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스님, 전문경 봉암사 주지 도솔선원장 함현스님, 진관사 주지 개호스님 등 스님들과 의원님들, 이연옥 구의회 의장님 등 모든 의원님들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등식을 쳐다보고 해야 되지만 요즘은 언론을 위해서 사진이 잘 나와야 하니까. 아니 그냥, 아니 스님들 나오시라고요. 스님들 모두 나오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가 모자라도 그저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서 했다라고 텔레비전 방송 신문에 나와야 됩니다. 스님들 다 나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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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사진 찍는 선생님들, 저도 나오면 제가 저는 여기 있으라고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앞에 볼 거고요. 예,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예. 지금, 아니, 저, 삼천사 스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기, 그거죠. 우리 절에서는 남들 가는데 가지 말랐다 하는 전통을 따르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나와? 예. 합장. 자, 한번 합장 한번 해보시죠. 합장. 사진 나옵니까? 아니, 그냥 중앙이 나와야지, 중앙이. 아직은 아닙니다. 사진만 찍는 겁니다. 진행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점등할 건데요. 내 손이 닿는다고 생각하고 그 저 ET에 나오는 것처럼 손가락 이렇게 대시면 다 같이,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만 누르시면 됩니다. 점등식은 저와 함께 우리 대중들이 불, 법, 승을 외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공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불, 법, 승!
같은 상성과 박수. 예, 이제 들어가셨다가 곧 꽃공양 하실 거니까 앉지는 마세요. 꽃공양 할 거니까 앉지는 마세요. 들어가 앉으셨네. 앉지 마시라고 했는데. 네. 잠깐 같이 나오시고요. 쭉 아까처럼 앞으로 가지 마시고 줄을 서시고 그 다음에 꽃이 숫자가 되는 분들만 헌화를 하시고 같이 합장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3? 예. 저 우리 회장님과 구청장님 예. 그리고 구의장님과 구의회 의장님과 우리 저 소속사 주심 이런 순서로 같이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두 분씩. 예. 또 함연수님 또 다음 예 시의원님 예 그리고 개호수님 또 다음 또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세요. 지금 같이 오셔가지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천천히 나오세요. 스님 나오시고 또 의원님들 나오시고 우리 참 나승복 불심의 회장님 소개를 아까 안 했나요? 회장님도 꼭 헌화해 주세요. 아니 헌화를 두 분씩 서시면 더 보기 좋아요. 빨리 진행되고 스님들도 나오세요. 효탄스님, 보타사, 일양스님, 연화서 다 나와주세요. 공양 올려주세요. 꽃공양은 만가지 선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 스님들과 또 우리 은평구의 어르신들께서 꽃공양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이제 공양을 올렸고 예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현 스님의 직전에 맞춰서 오분양례 저녁 예보를 모시겠습니다. 아
세상의 보석처럼 정신계의 보석인 삼복계 귀하는 삼기의례를 연합합창단과 함께 공행하겠습니다.
산불과 오현행원을 역시 합창단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반야신경은 뒷면에 있습니다. 반야신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0만 은평 구민의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발언문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가모니불 신념 정근을 같이 모시겠습니다. 불서가 무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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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니
출신회장이 해주시고 대중은 모두 합장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오늘은 4월 초8일 향수로운 연마다 끝으로 국민세계 유로자나 부처님의 바다처럼 노른내상 함께하신 한량없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이한 생명 다 바쳐서 김영정의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드러운 청정수를 기르다가 모든 열래 지켜주는 감무다 만들어 거룩하신 불법승 삼보전에 올려 공양하오니 사랑과 자비로 가피하옵소서. 불기 2573년 4월 18일 국전 오신 날 국정구청 김미경 국정장 은평구 사원연합회 대답 큰스님을 비롯한 내외기구 은평구 모든 불자들은 국장님께서 사과에 놔두신 큰 뜻을 공축답 전문도 찬탄하오니 암하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참 생명의 불성이 있는 줄 모르고 그렇다고 탐진치 삼독에 빠져 끝없는 은혜의 업부에 빠져 있음을 가엾이 여기시고 대자비로 구원하시고자 은빈의 동산에 방탄하셨습니다. 이날은 더없이 기쁜 날이요 생명의 날입니다. 저희들은 일심 찬탄하며 부처님께 정례 합장하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봉축 정등법회 동참한 우리 사부대 중 선남선녀 모두는 충정한 마음 정성을 다하여 바라오니 대자비를 넓어서 암암과 질투 어리석음으로 눈이 멀어 방황한 이들에게 방향의 빛으로 우리들을 복되게 인도받으소. 이제 저희들은 난과 부시고 수행정진하여 정법을 널리 펴고 지혜와 행복을 부족하여 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위엄은 가르침이 지방세계에 널리 퍼져 세상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북한산 군수 내일을 여는 은평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은평구가 되도록 부처님의 위신으로 가피하여 인도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국민 날로 번창하여 행복이 없는 평화통일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으로 생업이 풍요로워 세계 선진 대한민국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 동참한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한 은평구민 사부대중 선남선녀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 희망의 빛으로 소구 소망 다 이루어 행복하게 하소서. 온 법계 모든 생명 생명들이시여 부처님의 원력받아 함께 들어가소이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문사석가모니불 불기 2563년 4월 30일 바른 동참자 대표 은평구청 불신회장 나승복 합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부처님께는 무조건 바쳐야 하지만 발언문 내용 중에 모든 구 중에 으뜸가는 은평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도 동의해달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에 오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는데요. 불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권순선 서울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박주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찬탄하는 축가 우리 진관사 합창단 지휘자이신 에이스 김성민님 아름다운 나라를 박수로 청해 보시겠습니다.
꽃이 오롯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안 섞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면은 별것같이 보이지 않나 봐요. 제가 우리 김성민 선생님을 KBS 음악회 예술의 전당 음악회에서 보니까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우리는 부처님 보신 날 봉축 법회 때마다 오라무 놓고 가람 놓고 부르람 부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본격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옹축사 우리 50만 은평 구민의 대표이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박수로 청해 모시겠습니다. 환호와 박수! 오늘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나라와 평화와 은평 구민을 위한 공축탁 전등법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과 또 성원스님, 산스님, 또한 우리 개호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면스님 오늘 처음 이렇게 참여하셨는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증발사 스님들, 또 우리 수국사 스님들, 또 성원 큰스님을 비롯한 우리 삼천자 스님, 많은 우리 스님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빈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또 이현호 부장님, 많은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시의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그 우리 나승범 아까 불심 회장님이셨죠. 불심 회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일본에서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열린선 원장 우리 법현스님께서 지금 사회를 봐주시고 계시는데 면접지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거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만 보라는 말씀 같습니다. 아마 사회 보시기 위해서 혹시 일본에서 더 미리 오신 거죠? 예, 어저께 비행기 타고 급히 날아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포교를 위해서 일본에 가서 또 지금 포교를 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싸잘한데요. 이렇게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수국사, 증관사, 연합합창관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은평은 많은 불자분들이 계시고 또 큰 사찰들이 많은 곳이 은평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같이 저도 은평 국민과 함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봉축사 전등법회를 한 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나승보 학과 회장이 말씀드렸듯이 나눔과 보시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동체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정말 다 헤쳐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살기 좋은 은평구, 내일이 있는 은평구, 행복한 은평구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불기 2563년 봉축답 전등법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 성불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베이스 우리 김성민 선생님께서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모두에 계신 분들이 부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를 꽤 많이 봤지만 사회자를 소개하는 부총장님 처음 봤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축기념사 조계종 은평구협의회 회장이시며 수국사 주지이신 오산스님 역시 큰 박수와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예,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저희 은평구 사업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점등식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제가 그 5년 전에 그 양평의 용문사 주지로 있다가 촌놈이 이제 은평구에 처음 점등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한 4년 정도 그렇게 날씨가 뭐 쑥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연합회를 끌어가시는 우리 성훈 큰스님께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세요. 10년 전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한 15년 전에도 아마 지금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우리 사원연합회를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훈 큰스님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또 고생 좀 많이 해주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총장님께서 또 우리 스님들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이 자리는 주인공은 우리 불자님들이십니다. 우리 사원연합회 각 사찰에 우리 주지스님을 잘 보필하고 하고 계시는 우리 각 사찰의 신도 회장님들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 특히 이제 우리 김미경 우리 부총장님 또 우리 박주민 우리 의원님 시 의원님 또 구 의원님 각 당 회비에 많은 기빈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기까지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 구가 발전되고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등불 하나 가지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 법의 수레바퀴가 힘없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런 하장세계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발언하고 오늘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잘 아시겠지만 수국사는 산사모태 매년 멋지게 잘 하고 계시죠? 7월달쯤에 하시던데요. 예, 이어서 축사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의회 이현옥 구의회 의장님을 박수로 청해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평구 의회 의장 이현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통일의 의미를 담아 구청 소나무 광장에서 구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봉축답 전등법회가 장엄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봉축답 그 전등법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등법회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행사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분쟁이 있는 곳에는 화를, 아픔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삶이 힘든 요즘에 장엄하고 아름다운 봉축답이 희망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 은평 구민들에게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선불하십시오. 구의 의장님에 이어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의 축사를 역시 우리와 같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성훈 스님, 호산 스님, 개호 스님, 그리고 보편 스님, 그리고 이 지역에 새로 오신 화면 스님 등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저희들이 배워나가고 해서 여러분들께 고민 없는 그리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다짐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법어를 청해 모시는 청법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합창단과 함께 청법가를 모시겠습니다. 자료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목탁에 맞춰서 침묵해 주시고 또 세 분 목탁에 맞춰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대중이 동참하셔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그 부처님의 빛으로 어둠을 내몰고자 하는 발언이 오늘 이 특설 법회장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문은 법문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건 법문이기 때문에 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인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침묵하셨죠? 네, 합장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부르면은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천상천하에 천상천하에 유아독존하니 유아독존하니 삼계계보를 삼계계보를 아당 안직해 하노라 아당 안직해 하노라. 네. 네. 합장 푸시고요. 천상이라면 하늘 위의 세상을 말합니다. 하늘 위의 세상은 신들이 사는 세상을 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 무생이 사는 세계를 천하라 그렇게 합니다. 하늘의 세계, 신들이 사는 세계, 그리고 천상, 우리 모두가 사는 세계,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의 물건이 있다. 그것이 유아독존이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상적으로 유아 독존은 좀 아집적인 그런 분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예시당국주의 뜻은
하늘 위에 하늘나라도 땅 아래 어떤 구 누구도 이 독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독존이라는 게 뭐냐? 독존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힐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법이 종년생이여 제법이 종년멸이로다나 내려는 곳에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스스로가 침묵하는 시간을 하루에 자주 갖도록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침묵하고 침묵하면 바로 스스로 그 자리를 느낄 수가 있고 그 자리에 도달하면 스스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늘 누구야 하늘아를 통째로 볼 수 있는 비서 자리 이게 강명 자리고 독주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것을 일러 등불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오늘 오셨다. 일체 중생이 어두움에 갇혀있거나 어디를 갈 길 몰라 헤매거나 철옥 같은 어둠에 돌풍이 불고 눈바람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 어쩌면 우리는 갇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돌입니다. 한 생각 일으키고 내려는 곳에 길이 있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상 전하 유아 독전하니 삼계 캐고 아장 만지느라나 오
오늘 이 광명이 나타난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했습니다. 이 광명을 빛따라 광명을 유지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그 이사회와 대한민국이 밝은 광명님께서 복되고 행복된 우리 모습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셨습니다. 예.